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들 김승훈이에요. 양현종 선수가 1월 30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하고 협상을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좀더 진행을 해보기는 했는데, 뭐 챙겨준 팀한테는 고맙지만 이제 꿈을 한번 가보고 싶다. 꿈 꾸는 데를 가보고 싶다. 메이저리그 한번 가보겠다 해서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기로 했죠. 사실 에이전트도 말렸다는데 뭐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 뭐 가야지 뭐 어쩌겠어. 자,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짧게 준비한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도전. 네, 못 먹어도 고. 진짜 못 먹어도 고야. 그래서 일단은 이번 FA가 두 번째예요. 이번 FA가 두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 FA가 이제 2017 스토브 리그 때였죠. 근데 그때는 그 당연히 성적만 보면 당연히 제기약감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타이거즈가 그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김기태 전 감독이 아마 그때 첫 번째 그 3년 계약의 그 마지막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딱 김기태 전 감독이 딱그첫 번째 계약이 끝나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FA도 좀 붙여주고 이제 우승해봐라. 약간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영우 선수가 공식 발표된 계약 규모는 100억이었지만요. 그 현대자동차가 최영우 선수한테 100억만 쓴게 아니에요. 일단은 최영우 선수는 그 각종 세금 떼고 받겠지만 타이거즈가 최영우 선수한테 들어간 돈은 100억이라고나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한테도 줘야 되는 돈이 별도로 있었어요. 일명 VAT 별도, VAT 일종의 VAT가 붙는 거였지.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의 2016년 연봉에 그 이제 일정 그 비율 있죠. 아마 두 배, 두 배를 주고 그 다음에 보상 선수도 넘겨줘야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 몇십억 썼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윤석민 선수가 한 90억 계약을 했었으니까 은퇴했지만 그 양현종 선수는 그러면 한 당연히 윤석민 선수보다 더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한 20몇억 정도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 계속 그 비슷한 규모의 연봉으로 그 연봉 그 경신해가면서 계약을 하고 뭐 중간에 해외에 가고 싶으면 그 포스팅 시스템 신청할 수 있게 구단이 챙겨주기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매년 그 계약금 없는 그 연봉 계약 있잖아요. 그것만 딱그 맨날 협상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 사실상 4년 동안 100억 준 셈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사이닝 보너스들이 있었겠지. 2017년이랑 2019년 그두 번이 커리어 하이거든. 2017년 상을 3개 받았고요. 최동원상 따고 한국 시리즈 MVP 따고 정규 시즌 MVP 따고. 그리고 2019년. 2010 그리고 2017년 우승 세레모니로 그 광주에서 그 아마 경기장도 아니고 그 호랑이 한 마당 그 아마 그 어디 공간 빌려서 했을 거야. 거기서 다른 선수들하고 그 걸그룹 옷 입고 그 가시나
참, 그거를 현장에서 봤을 다른 타이거즈 팬들한테는 좀 이게 뭔가 하는 컬처 쇼크가 왔겠지만 어쨌든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정규 시즌 ERA 1등 했죠. 심지어 첫 달을 그 아들 몸 아픈 거 걱정하느라 첫 달에 삽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달에 막 ERA 8점대까지 삽질을 했는데도 ERA 타이틀 1등 한 거지. 사실 뭐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만약에 포스팅 시스템에 넣었었으면요 아마 관심 보인 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김광현 선수처럼 갔겠죠. 갔을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FA. 근데 일단은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워낙에 얼어붙었어요,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시즌 60경기씩밖에 못 했잖아요. 정규 시즌 60경기밖에 못 하고 그나마 그 정규 시즌 경기 무관중이었거든. 100% 무관중이었어요, 정규 시즌은.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그 아메리칸 리그 포스트 시즌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려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바람에 거기는 입장을 못했고 내셔널 리그 포스트 시즌이 오히려 텍사스주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중립 경기장을 쓴다고 해서 아메리칸 리그 시리즈가 내셔널 리그 경기장을 갖고 아메리칸 리그 경기장이 내셔널 리그 시리즈가 진행이 된 거야. 그리고 월드 시리즈 텍사스에서 했지. 새 경기장이라고 챙겨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 경기장은 관중 받았잖아요.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구단들이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지갑을 안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타이거즈하고도 협상을 진행해 봤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래도 계약 건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양현종 선수가 그래도 난 가보겠다 해서 네. 뭐냐 이 도전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FA 시장 상황이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스프링 캠프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됐고 재정 손실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단연 계약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번에 외야수하고는 6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마커스 시미언 보통 이 연평균 천만 달러가 넘는 선수들은 보통 1년 단기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쩌다 그냥 선수 본인이 그냥 1년만 뛰겠다. 아니면 뭐 팀에서 이 선수 한 1년만 쓰겠다 하고 천 몇만 달러 정도, 천만 달러 정도 1년 정도 데리고 쓰는 경우 있긴 한데 생각해봐요. 연봉이 1,800만 달러인데 1년만 써? 1년만 쓰기엔 좀 아깝잖아, 솔직히. 연평균 저 정도 줄 거면. 차라리 몇 년 계약으로 묶는 게 낫지. 근데 상황이 그래요. 잭 피더슨 700만 달러밖에 못 땄어요. 1년 계약이야, 심지어. 다저스에 남을 가능성은 1도 없었고. 그리고 아담 웨인라이트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1년 계약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아마 웨인라이트는 모르겠어요. 아마 1년 더 뛰고 나면 그 계약 끝나고 나면 아마 어디로 갈지 은퇴를 할지 뭐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브래드핸드 마무리 투수 자 구원왕인데 단연 계약을 못 땄어요. 1년밖에 못 땄어, 계약을.
근데 사실 2020년의 구원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디디 그레고리우스. 이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누구냐면요. 데릭 지터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데릭 지터가 은퇴한 다음에 양키스의 유격수였던 선수인데, 양키스에서 FA로 나와가지고 지금 필리스 갔는데 그나마 2년 계약 딴 거야. 그 마이크 마이너 선발 투수죠. 그나마 2년 1,800만 달러. 평균이 1,000이 안 되잖아. 자, 리암 헨드릭스 3년 5,400만 달러. 근데 마무리 투수죠. 선발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단연 계약 찾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단들은 우리 줄돈 없어. 구단들은 선수들한테 줄 돈이 없고요. 선수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 계약 맺으면요. 평균 연봉을 2천만 달러를 못 따요. 응? 평균 연봉 2천만 달러 지금 시점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단은 올해 적당하게 한 1년 정도 그냥 아무 계약이나 찍고 계약서 찍고 지금 미국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백신 맞고 좀 백신 맞고 1년 동안 그냥 상황 보다가 그래도 백신 맞은 다음에 관중 받겠지, 돈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FA 재수를 하겠다는 거지. 차라리 FA 재수가 낫다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김광현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 2년만 계약했잖아. 이번 시즌 김광현 선수가 2년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FA 시장이 예정된 주요 선수들의 김광현 선수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FA 시장에 막, 그래, 트레버 스토리, 뭐, 코리 시거, 시거가 FA 나와요. 대물이 나와. 그러니, 뭐, 진짜 막큰 거물들이 막 FA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그치 FA 시장이 또 과열 되겠지. 근데 과열 돼봤자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다른 거 없어. 어쨌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몰라, 김광현 선수가 지금은 저기 그 와이버스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미국에 출국 안 했거든. 아마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지금 SK 와이버스의 마지막 훈련이라길래 아마 같이, 몰라,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같이 훈련하는 거였지만 뭐 같이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타이거즈 배경 색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간색을 했어요. 원래는 검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글씨까지 검색이 되면 검은색 글씨는 안 보이잖아.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래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신세계 그 새로운 유니폼이 나올 때까지는 SSG의 새로운 유니폼 나올 거 아마 못 보고 갈 거야. 3월에 나온대요. SSG의 새로운 유니폼은. 지금 원래 쓰고 있던 SK 와이번스의 유니폼은 일단은 2월까지는 쓰고 아마 3월 5일인가? 그때쯤부터는 임시 유니폼을 쓰고 이제 공식으로 유니폼 발표되면 시범 경기 때부터는 정식 유니폼이 있겠다고 하는데, 임시 유니폼을 뭘로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SK 인터뷰하는 요 뒷배경 있죠. 거기에는 지금 딱 인천이라고만 딱 쓰여 있대요. 뭐 그런 거 입을 수 있지.
그 와이번스 그 인천 유니폼 있잖아요. 요즘 그 지역 팀들 그 지역 유니폼 그 있는 거 있잖아. SSG는 그 인천 있고 그 롯데도 부산하고 울산 둘다 있고 KT 위즈는 그 뭐냐 그 정조 유니폼 있죠? 그 수원 그 붓글씨로 새겨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임시 유니폼은 그 인천이라고 써진 거 입을 수도 있어요. 뭐 하다 얘기가 이리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예 그런 지역 이름 새긴 유니폼이 있는 거는 그래도 나름 좋아 보이기는 해. 그 연고지를 생각해 준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일 때 FA 시장의 흐름. 아, 맞다. 김하성 선수도 지금은 아직 히어로즈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있대요. 아마 작별 인사에 시간을 주나 봐. 정상적일 때 FA 시장의 흐름. 그래서 원래는 월드 시리즈 끝나면 그다음부터 FA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전 소속 구단을 포함해서 모든 구단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퀄리파잉 오퍼. 이 퀄리파잉 오퍼가 이제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한테 딱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팀이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단연 계약으로 잡고 싶은 선수면요. 이미 FA 시장이 나오기 전에 선수가 나 FA 시장 나가서 시장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하는데, 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팀에서 몇년더 뛰자, 응? 하면 사실 FA 기간 되기 전에 그냥 연장 계약해버리죠. 요즘 커쇼 같은 경우도 원래 FA 시장 나오기 전에 그 아예 그냥 그 장기 계약 때려 박았잖아. 그렇고, 그래서 단연 계약으로 잡고 싶은 선수라면 사실 그런 FA 신청하기 전에 그냥 이미 구단에서 이미 계약을 해버려요. 몸값이 더 올라버리기 전에 그냥 잡는 거야. 그럼 이제 단연 계약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보험용으로 잡고 싶을 때한 번은 붙잡을 기회를 팀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저스가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막 어깨 수술도 했고 사타구니도 안 좋고 팔꿈치도 한번 수술했고 그 지금 류현진 선수 어깨 팔꿈치 이 사타구니 내전근 이세 군데는 계속 트레이너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장기 계약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 6년 계약했다가 어깨 수술로 2년을 날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시즌 때도 사타구니 때문에 중반을 날렸는데 근데 류현진 선수가 그래도 대신에 2018년 때는 건강하면 잘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그래도 건강하면 잘 던지잖아 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또 다른 부상 선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그냥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랑 보라스는 이게 웬 떡이냐? 지금 나가면 진짜 완전 헐값 계약 될 텐데. 그때 나갔었으면 진짜 제대로 못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퀄리파잉 오퍼 한번 잡고 1년 재수하자. 그래서 지금 연평균 2천만 달러 딴 거잖아. 근데 류현진 선수 몸값이 연평균 2천만 달러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 퀄리파잉 오퍼를 받게 되면요.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수락을 해. 수락을 하면 직전 시즌 연봉 상위 125명에 평균 금액으로만 무조건 그 금액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계약 거기다 더 붙여도 되고, 근데 보통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하는 경우는 구단이 보험용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 선수를 1년 더 붙잡거나, 만약에 붙잡지 못하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는 그 FA 보상을 현역 선수로 주잖아요. 대신에 메이저리그는요, FA 보상을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는 거야. 근데 뭐냐, 그 완전히 그 그냥 그 A급 선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선수한테도 이 보상을 주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선수들한테도 보상 주긴 좀 거시기 하니까 아예 그 일종의 FA 등급제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FA 등급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퀄리파잉 오퍼야. 그래서 그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하는 선수들은 되게 시장에서 그때 시장 분위기가 해서 그 선수는 A급 선수라고 보면 돼요. A급 선수들은 보통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 A급으로 분류가 되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 단장들 사이에서 A급으로 분류된 선수들은 다 오퍼를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 선수를 못 잡아도 팀에서는 그 뭐냐 보상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선수가 수락하는 여부하고 관계없이 한 번만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 그 해당 선수가 직전 시즌 중간에 팀을 옮겼을 경우 오퍼 불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FA 이제 한 시즌 남았을 때, 그러니까 FA 로이드 시즌 있잖아요. 그때 막 우승하고 싶은 팀이 이 선수 한 반년만 쓰고, 응?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데리고 와서 잠깐만 쓰고, 아니면 시즌 중간에 데리고 와서 잠깐 쓰고. 그 FA로는 FA 나가면 붙잡지 말고 보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퀄리파잉 오퍼를 못 써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시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기준은 그걸 거야. 스프링 캠프가 개막하고 나서 팀을 옮기면 트레이드를 하면 아마 퀄리파잉 오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오퍼를 한번 수락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블루제이스 FA로 나왔을 때는 그더 이상 이제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를 보낸 다음에 블루제이스한테 드래프트 지명권을 못 받는 거지. 이미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퀄리파잉 오퍼는 한 번만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받아들인 케이스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는 선수들이 늘어났어요.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거든. 몸값을 올릴 수 있어서 수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그 팀하고 약속을 해요. 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야 우리가 퀄리파잉 오퍼는 넣을 테니까 응? 우리 팀하고 그 계약하지 말더라도 응? 이거 오퍼는 그냥 거부하고 가라. 그래야지 우리도 드래프트 지명권 한장딸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예전은 그랬어요. 퀄리파잉 오퍼를 그 근데 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요. 만약에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요. 어정쩡한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선수들이 퀄리파잉 오퍼를 그 거절하고 FA에 나가게 되면
그 선수를 왠지 이제 그 선수를 영입하면 그 선수한테 주는 돈만 돈이 아니에요.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주고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왠지 그런 선수, 어정쩡한 선수들이 퀄리파잉 오퍼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이 팀에서는 그 선수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아 그렇다고 해서 저 선수를 우리의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희생해가면서 데리고 오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퀄리파잉 오퍼가 독이 돼. 그래서 그럴 경우 뭔가 어정쩡했는데 팀에서 퀄리파잉 오퍼를 내. 그러면 그냥 수락해버린대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브랫 앤더슨 있어요. 그 브랫 앤더슨이 그러니까 간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FA 신청을 해놨는데 그 KBO 리그 FA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양현종 선수의 본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팀 입장에서도 양현종 선수를 그 FA 시장에서 떠보려고 하는 팀이 없어요. KBO 리그에서도. 왜냐면 양현종 선수는 안갈 거면 기아거든. 안갈 거면 기아인데 그 나가는 거면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팀의 입장에서는 양현종 선수 못 잡을 거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A급이에요. FA 등급이 A급이어 가지고 출혈이 커. 데리고 올라면 그 보상 선수도 무조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양현종 선수가 만약에 지금 메이저리그를 가게 되면요. KBO 리그 그 뭐냐? KBO 리그 FA 자격인 그대로 유지가 돼요. FA 신청을 해놓고 계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FA 자격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2년 갔다 와가지고 FA 자격 유지된 걸로 그 LG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몇 년을 갔다 오더라도 KBO 리그 다시 올 때는 FA로 영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렇게 된 경우 다른 팀에서 만약에 양현종 선수 데려갈 거면 그 타이거즈의 보상 선수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좀 뭔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브랫 앤더슨. 브랫 앤더슨이 원래는 다저스에서 2015년에 앤더슨을 5선발로 쓰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브랜든 백카시가 토미존 수술로 이탈해버리고 유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로 이탈해버리면서 사실상 브랫 앤더슨이 3선발에 맡았거든? 사실상 앤더슨이 3선발에 맡은 거야. 원래는 앤더슨이 3선발 맡기에는 뭔가 약해가지고 이제 후반에 맷 레이토스를 데리고 왔는데 레이토스 워낙에 삽질해가지고 그냥 레이토스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다저스가 그때 2015년에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을 애초에 4차전 컷쇼 5차전 그레인키가 또 나올 거를 생각을 하고 그 3차전 때 앤더슨하고 그 알렉스 우드 두 명을 1 플러스 1 썼다가 털렸죠.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어쨌든 앤더슨이 한 시즌을 풀로 버텨줬기 때문에 다저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앤더슨은 이 퀄리파잉 오퍼를 덥석 물어요. 원래 다저스에서 $1,000 뛰고 $1,000 받고 1년 뛰었는데 퀄리파잉 오퍼 하니까 1,500에서 1,600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 앤더슨이 수락을 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앤더슨 허리디스크 재발했어요. 허리디스크 재발했는데 다저스는 1,600만 달러를 그냥 앤더슨한테 날린 거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진짜 진정한 먹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앤더슨은 다저스 가기 전에 이미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번 했었던 선수였던 거야. 근데 다저스에서 원래 쓰려던 그 1년 동안 딱 천만 달러 1년 주고 잘 썼는데?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로 이탈만 안 했어도 아마 앤더슨은 퀄리파잉 오퍼 신청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저스는 혹시나 하는 보험용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선 그런 거야. 다저스 입장에서는요, 드래프트 지명권 한장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앤더슨은 오예 나 1,600만 달러 몸값 먹튀만 돼버린 거지. 허리디스크 재발해가지고 다시 수술대에 들어누웠다는. 1,600만 달러 먹고 들어누워버리는. 참,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원래 FA 시장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흐르면요, 이제 보통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요, 보통 각 팀에서 그래, 이 선수 써야지 하고 플랜에 넣는 선수들을 먼저 계약을 해요. 플랜에 들어간 선수들을 먼저 우선순위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영입 선수들은요, 보통 이름도 많이 알려져, 그리고 성적도 좋아,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 막 7년, 8년 계약하고 막 1억 달러 넘게 계약하고 막 그런 소식들 나오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보통 이 이름도 알려지고 성적도 좋은 스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장들 논의로 보통 뭐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거는요, 메이저리그에서 서비스 타임 3년을 채웠거나, 이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 타임 3년을 채우게 되면요, 마이너리그 옵션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옵션이 원래 최대 3번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 처음 올라오면.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진짜 그 유망주, 마이너리그 수련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유망주들은 3번의 시즌을 마이너리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4월에 한번 마이너리그 옵션을 행사를 해. 근데 2021년은 그러면 옵션을 한 번은 쓴 거예요. 이한 번을 쓰는 동안 시즌 중에 몇 번이고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게 한 번이야. 그러면 2022년에 뭐 선수가 만약에 잘 뛰어, 그러면 안쓸 수도 있어. 그리고 2023년에 또 마이너리그 옵션 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보통 서비스 타임 3년이 안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봉 조정 자격을 최대한 늦게 갖고 가려고, 그러려고 일부러 그 마이너리그 옵션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마이너리그 옵션을 최대한 뭐 써가면서 승격을 서비스 타임 3년을 늦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선수가 그 풀타임을 막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해. 그러면 사실 마이너리그 옵션을 더 쓰기가 좀 그렇죠. 미안하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리그 옵션은 3번을 다안 썼지만 서비스 타임 3년이 채워지면요. 더 이상 팀이 마이너리그 옵션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돼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생겨요. 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에요. 그냥 옵션으로 그냥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릴 거면 이 뭐냐 디자인드 포 어사인먼트 DFA 시켜가지고 40인 로스터에서 한번 빼야 돼요. 그러면 그 양도 선수로 공시를 해가지고 다른 팀이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췄다는 건요, 진짜 그 떡밥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약간 그 양면의 독이에요. 양날의 검이야. 그래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출 때까지 뭔가 어느 정도 기량을 갖췄으면요, 그냥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재계약하는 거고, 그게 아니야 하면요, 논텐더로 풀려요. 그냥 정식 FA가 아닌 논텐더 FA가 돼요. 논텐더 FA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요, 최지만 선수가 이제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연봉 조정 아마 그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사실 그거야. 그 논텐더 FA로 풀려버리면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냥 마이너리그 계약 이런 것만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이제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빈자리에 진짜 딱 필요한 그 주전급 자원들이 있어요. 일명 준척급이라는 선수들이 있어. 그럼 이 선수들은요, 진짜 쉽게 계약하는 거야. 아니, 그 자리에 필요한 선수들이라는데, 그럼 써야지. 자, 그리고 이제 2월로 넘어가는 계약들. 보통 이쯤 되면요, 각 팀은 웬만큼 26명의 그 기본 로스터는 구성이 끝나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슈퍼스타들이 계약을 못하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 팀에서는요, 그 원래 아싸 나 이번에 메이저리그 들어갈 수 있겠다 하다가 밀려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용 선수들이 보통 이때 계약을 해요.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뭐 유망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베테랑들이 그 이제 팀을 쉽게 못 구하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먹고 막 그러면. 근데 자기는 더 뛰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스프링 캠프 초청이 붙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요. 보통 이런 계약들이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져요. 스프링 캠프 초청이 붙은 거. 그러니까 사실상 전력 외 마이너리그 계약인 거야. 근데 걔도 어느 정도 짬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래 스프링 캠프는 오게 해줄게. 캠프는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대호 선수가 이 초청 선수 자격으로 메이저리그를 갔다 왔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프링 캠프 도중에 부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영입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즌이 개막한 뒤에 계약한 선수들도 있긴 있어. 특히 진짜 대형 선수들 중에 아마 브라이스 하퍼가 그랬나? 개막한 뒤에 나중에 뒤늦게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시즌이 개막한 뒤에 계약을 하면요, 이제 그 몸을 못 풀었잖아요. 몸을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지만 일종의 리헵 경기를 마이너리그에서 치르고 올라와요. 재활 경기를. 그런 시간은 줘요. 보통 한몇주 주고 그리고 올려요.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요. 몰라, 만약에 작년에 갔었으면요, 그막 우승을 바라보는 그런 전력의 팀이 아니라면 선발 한 자리는 얻었을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 팀 공헌도 자체는 좋았다고 쳐도 개인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였다면 그래, 주장이었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겠지. 약간 이렇게 그 커버 쳐줄 수는 있는데, 실드 쳐줄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 가면 어? 주장? 그런 거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성적, 2020년 성적으로 보면 양현종 선수는 네, 선발은커녕 메이저리그 로스터 보장도 힘들 수가 있어요. 몰라,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까지는 하게 해주겠지. 짬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보통 초청 선수로 가면요, 메이저리그 들어가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거든. 초청 선수들은요, 사실상 전력 외에요. 근데 어? 이 선수 좀 하네? 하면서 팀에서 보험용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도 말렸대요. 에이전트도 말렸는데 나는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밟아서 한번 밟고 오고 싶다. 마운드 한번 밟고 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그냥 어떤 계약이 나오더라도 그 자기는 가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선수가 가고 싶다는데 선수가 가고 싶다는데 뭐 보내줘야죠. 가고 싶다는데 보내줘야지. 가고 싶다는 것까지 막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좀 그치?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러네. 일단은 이 조금 그러기는 그 해요. 조금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양현종 선수가 몰라. 왼손 투수라서 조금 가치가 있을 수는 있어. 왼손 투수의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것도 힘들어요. 왼손 투수의 가치?
왜냐면 야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왼손잡이들이 희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그거예요. 오른손 투수를, 그러니까 왼손 타자가 대우받는 이유는 야구에서 오른손 투수가 많으니까 오른손 투수를 좀더 공략하기 쉬운 게 왼손 투수. 라고 해서, 아니, 왼손 타자. 라고 해서 왼손 타자들이 대우를 받아. 그러면 반대로 왼손 투수가 대우받는 거는요. 그 왼손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가치가 왼손 투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요. 오른손 투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왼손 투수들은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있어요. 왼손 타자만 상대하고 딱 내려가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 그런 보직이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한번 등판하면 최소 세 타자 부상 등을 제외하고는 최소 세 타자 이상을 상대를 하거나 그 이닝은 끝내고 내려가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왼손 투수가 한두 명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일은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왼손 투수들 중에서 선발로 던지고 있는 선수들. 요즘은 또 야구 팀들이 또 왼손잡이 선수들을 좀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왼손잡이들이 조금 그래서 조금 만약 이제 성적이 비슷해요. 성적이 비슷하면 오른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가 가치가 높아요. 약간 그런 암묵적인 기준이 있어. 객관적인 성적은 똑같은데. 약간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대신에. 그래서 요즘은,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왼손잡이만 찾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투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야수들은요, 보통 야수들은, 그게 있어요. 야수들은 플래툰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포지션에 오른손잡이 한 명, 왼손잡이 한 명을 놔두고 상대 투수에 따라서 나눠서 출전을 시킬 수 있어요. 보통 체력 소모가 심한 포지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플래툰을. 양손잡이들은요, 지금 투수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왔던 투수는 팻 벤디트밖에 없어요. 팻 벤디트밖에 없고, 근데 팻 벤디트는 구원 투수로만 좀 깔짝깔짝했지. 양손잡이용 글러버, 특수 글러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 타자들은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스위치 타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손하고 치는 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대표적으로 좌투 타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특이 케이스인 게 원래 오른손잡이예요. 류현진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라서 타격도 오른쪽 타석에서 해요. 근데 야구를 처음 할 때요, 류현진 선수 아버님이 왼손잡이가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잖아요. 왼손잡이용 글러브를 그냥 딱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공을 왼손으로 던지게 되니까 그래서 좌투 우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손 투수들 중에서 특이하게 좌투 우타들이 좀 있어요. 랜디 존슨 좌투 우타였고요. 아마 매디슨 범가너도 좌투 우타였을걸? 켄리 젠슨도
원래 왼손잡이인데 공을 오른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냐 그 스위치 타자들은요 되게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 랜스 버크먼이 특이하게 왼손잡이인데 스위치 타자란 거고, 스위치 타자인데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오른손잡이라고 꼭 오른쪽 타석에서 타격을 하란 법은 없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잖아. 그 수비 오른손으로 공 던지잖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은 좌타석에서만 해요. 우투 좌타예요. 김현수 선수도 우투 좌타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KBO 리그에 우투 좌타가 좀 많아졌는데, 약간 그런 경우지. 왼손 타자가 좀더 가치가 높다는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아버리니까 우투 좌타를 계속 하는 거야. 참고로 이종범 코치는 원래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왼손잡이인데 유격수를 하려면 공을 오른손으로만 잡아서 던져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면 타격도 우타석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범 코치는 타격도 우타석에서 하게 된 거야. 글씨는 왼손으로 써요. 어쨌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가치가 있는데, 양현종 선수도 왼손 투수잖아요. 조금 가치는 있을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작년 성적이 그래가지고, 몰라, 성적만 그랬으면 어떻게든 기회는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코로나 시국이라 그 메이저리그가 제대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 그게 겹쳐버린 거예요. 몰라, 응원은 하는데, 과연 양현종 선수가 그 우리가 그 중계를 하는 경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진짜 뭐든지 지금 다 발목 잡고 있는 게다다 그놈의 코로나예요. 참 그런.